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발명은 도구도, 언어도, 농경도, 문명도 아닌 바로 요리라고 하죠. 맞아요. 각종 식재료와 기술을 동원해 요리를 하는 것. 오직 인간만이 하는 행위잖아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도 오직 인간만이 하고 말이죠. 그런 인류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를 비롯한 많은 모험가들이 바다로 나섰던 일이죠. 후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후추가 지금은 흔하지만 15세기경만 해도 금과 같이 귀한 존재였다고 해요. 후추가 유럽에 유통되려면 인도 상인과 이슬람 상인, 베네치아 상인까지 적어도 3번 이상의 유통 단계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후추의 값이 점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후추를 얻기 위해 인도로 가고자 했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됐고 그곳을 인도로 착각했던 거죠. 결국 콜럼버스는 그 땅에서 금과 은을 갖고 금이 환영했지만 정작 원했던 후추는 얻지 못했죠. 대항해 시대 유럽으로 유입된 것 중에 감자도 있잖아요. 감자는 대항해 시대를 연 스페인 원정대가 남미 안데스 잉카 마을을 습격하다 발견해 유럽에 들여온 약탈 식물 중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 왕국인 스페인은 감자를 악마의 식량이라며 저주했대. 줄기는 뱀처럼 길고 열매는 암흑의 땅 속에서 맺히는 모양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장력이 뛰어난 감자는 배사람들을 통해 대서양 연안을 따라 북유럽과 유럽 내륙으로 급속히 번졌죠. 이후 감자는 북유럽과 유럽 내륙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게 됐고요. 역사를 바꾼 음식이 있는가 하면 아픈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음식도 있죠. 바로 소금인데요. 중세 프랑스에서 소금은 부의 상징이었죠. 손님이 오면 식탁 한가운데에 화려하게 장식된 소금 그릇을 놓고 조금씩 덜어가도록 했대요. 프랑스 혁명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사치스러운 왕실의 생활을 위해 소금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소금세를 내지 못한 하층민들은 매년 3만 명 이상 투옥되었고 500여 명이 처형되었을 정도였죠. 소금으로 횡포를 부린 건 프랑스 귀족들뿐만이 아니었죠. 영국 정부에서 인도의 소금에 대한 세금을 두 배로 올렸다고 해요. 그러자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1930년 3월 12일에 78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소금을 위한 행진을 시작했죠. 그의 행동은 영국의 소금법에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인도 전역에 자발적으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죠. 크고 길쭉한 생김새 덕에 하늘에 쏙 들어오는 바게트의 탄생 과정도 프랑스 혁명과 관계가 있죠. 신분에 따라 빵 선택권이 제한됐죠. 부드러운 흰빵은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고 농민들은 돼지나 소처럼 거칠고 딱딱한 빵만을 먹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계급이 중심이 된 프랑스 국민의회는 빵의 평등권을 선포했다고 해요. 권력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이 질 좋은 빵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한 거죠. 국민의회는 법으로 빵의 길이는 80cm, 무게는 300g으로 정해 시민 모두가 똑같이 질 좋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한 빵이 바로 바게트예요. 이렇게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음식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바른 식문화를 자리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인류
우리에게 음식은 일상이잖아요. 전쟁 중에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죠. 오히려 전쟁 속에서 음식이 새롭게 태어나거나 진화를 거듭하게 돼요. 골라먹는 재미가 으뜸인 뷔페도 그중 하나죠. 바다에서 싸우는 해적들에게서 유래됐잖아요. 스칸디나비아 해적인 바이킹들은 해적 생활을 하는 동안 배 안에서 절인 음식만 먹었다고 해요. 대신 고향에 돌아오면 온갖 신선한 음식을 한 곳에 차려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즐긴 거죠. 거기서 오늘날의 뷔페가 유래된 거죠. 전쟁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먹거리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 경우도 있어요. 13세기 아시아 대륙을 제패하고 유럽까지 진출했던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대는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햄버거를 탄생시켰죠. 몽골 군대의 기동력은 병사 한 사람당 6마리의 말을 바꿔 타며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은 몽골 병사들의 비상식량이기도 했대요. 이들의 말 한 장 밑에는 미리 준비한 말고기나 양고기가 들어있었는데 말을 타면서 적당하게 숙성되어 납작해진 이 말고기를 말 위에서 그대로 먹거나 모닥불에 구워 먹었대요. 유럽인들에게 타타르 스테이크라고 알려진 이 요리는 나중에 독일의 함부르크를 거쳐 미국에 소개되면서 오늘날의 햄버거로 정착된 거죠. 간편한 병조림과 통조림도 전쟁 때문에 탄생했다고 해요. 19세기 초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전투 식량의 식품 포장 및 저장법을 공모했던 거죠. 여기에 한 요리사가 조리한 식품이 신선한 것보다 오랫동안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아내 음식을 고열 처리해 병에 넣어 밀봉하는 방법을 공모에 제출했죠. 프랑스군은 이 방법을 채택해 나폴레옹 군대에 대량 보급했다고 해요. 하지만 프랑스 병은 깨지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통조림이죠. 런던의 한 기계공이 아이디어를 내 주석관통을 이용한 통조림 개발에 성공을 한 거죠. 이후 통조림은 군용식품의 대명사가 됐다고 해요. 우리가 즐겨 먹는 탕수육도 전쟁에서 비롯됐다죠? 18세기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졌던 아편전쟁이라고 들어봤죠? 아편전쟁에서 대패한 청나라는 이후 강제적으로 항구를 개방해야 했죠. 아하! 영국인들이 청나라에 이주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 육식이면서 서툰 젓가락질에도 쉽게 먹을 수 있는 탕수육을 개발하게 됐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음식들이 유래되었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했던 음식이 미숫가루였다고 해요. 많은 양을 가지고 이동하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주 쳐들어오는 오랑캐들에 대비해 세조는 국경을 지키는 장수와 병사들에게 국경 수비를 한층 강화하고 군마에게 먹을 풀과 장병들에게 먹을 미숫가루를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의 아픔이 담긴 음식도 있죠. 바로 돼지국밥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갑자기 늘어난 피난민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자 미 군부대에서 나오는 돼지뼈를 이용해 국밥을 만든 거라고 해요. 분단의 아픔을 나눈 북한 피난민들과 경상도민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음식이 바로 돼지국밥이에요. 놀랍네요. 전쟁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탄생했다는 사실이요. 그렇죠. 이렇게 음식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음식을 즐긴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음식의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한 끗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아요? 그럼요. 최근엔 새로운 조리법들로 최상의 맛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분자 요리를 들 수 있죠.
분자 요리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존에 있는 이런 음식 플레이버, 기존에 있는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할 때 좀 질감이나 그리고 식감이나 그런 모양 같은 것들을 좀 변형해서 좀 재밌게 구성을 하는 그런 요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를 딱딱하게 만들고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김으로 과자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가루 형태로 만든 들깨 기름을 곁들이는 거죠. 들기름의 그런 향을 좀 내줄 수 있게끔 파우더들이 이렇게 응고가 돼서 약간 눈처럼 응고될 수 있게, 그래서 식감을 더 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분자 요리의 핵심은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기술과 도구를 최대한 이용해 최고의 맛과 풍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해요. 분자 요리 외에도 요리에 과학을 접목한 조리법이 또 있죠. 수비드 조리법인데요. 수비드는 밀폐된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물을 미지근한 물 속에 오랫동안 데우는 조리법이라고 해요. 수비드를 할 때 이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배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공기를 빼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온에서 오랫동안 장시간을 이제 익혔을 때 그 특유의 이런 그 세포들이 다들 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리의 풍미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요리죠. 일정한 물의 온도를 유지한 채 대략 72시간 동안 음식물을 데우는 거죠. 음식물의 겉과 속을 골고루 가열하면서 동시에 음식물의 수분을 유지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죠. 벌써 다 익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팬에다가 진짜 살짝만, 정말 살짝만 구워서 나가도 모든 밑이 다 익어져 있거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랍스터를 익히면 힘줄 때문에 랍스터가 동그랗게 말리는데 수비드를 하게 되면 그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게 되고 식감 자체도 더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아유, 맛있겠다. 물론 조리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들을 함께 사용하느냐도 맛을 좌우하잖아요. 맞아요. 재료에도 최상의 맛을 내는 짝이 있는 거죠. 감자와 최상의 궁합을 보여주는 재료는 뭘까요? 바로 치즈죠. 감자와 치즈는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감자에 없는 비타민 A와 단백질을 보충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의 짝꿍도 찾아볼까요? 표고버섯이요. 맞아요.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을 함께 요리하면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제거해줘서 맛을 한 단계 높여주죠. 그뿐인가요? 버섯의 섬유질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대요. 쫄깃한 오리고기엔 도라지가 최상의 궁합이죠.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져 먹는 맛을 더해준다고요. 영양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죠. 오리고기는 찬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 따뜻한 성질의 도라지를 함께 먹어 이를 보완해주는 거죠. 역시 요리는 먹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맛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분자 요리든 일반 요리든 먹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최고의 음식이 아닐까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다 보니 다들 저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한 가지씩은 갖고 있죠. 맞아요. 그중 음식으로 푸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은 헤어나올 수가 없죠. 모두들 빠져드는 디저트의 달콤한 맛. 그 비밀이 뭔가요? 대중이 생각하는 단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정성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먹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재료의 그 혼합이 잘 씹었을 때 그 단맛이 어떻게 어우러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달콤한 디저트에 기분 좋은 단맛을 이끌어내는 것은 재료 간의 조화, 궁합, 식감, 온도 등이 모두 정확하게 들어맞아야만 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단맛 하면 설탕만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군요. 설탕을 뒷받침해주는 부재료들이 필요하죠. 달콤함을 더해주는 소금, 씹을수록 깊은 단맛을 주는 밀가루, 그리고 재료와 조화를 이루며 달콤함을 살려주는 버터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음식보다 디저트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디저트를 눈으로 보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먼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입으로 맛본 단맛의 디저트가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효과가 있긴 한가요? 단맛은 뇌내 쾌락 중추를 자극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데 세로토닌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 잠깐이나마 단맛이 선사하는 황홀한 휴식을 맛보고 싶네요. 하지만 단맛을 과잉 섭취하면 단맛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주의해야겠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단맛만큼이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또 하나 있죠. 스트레스를 풀기는요. 오히려 괴로워 보이는데. 아니, 그런데 뭘 먹었길래 그러세요? 속에서 찬물이 나요. 너무 매워서 죽을 것 같아요. 안 매워? 나 너무 매워. 식은땀이 나고 얼굴을 찌푸려도 자꾸 생각나는 그 맛. 바로 매운맛이죠. 한국인의 입맛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맛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짬뽕의 매운맛엔 더 강력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매운맛의 비밀이 뭔가요?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기본 강렬한 매운맛에 베트남 고추까지 넣죠. 이 정도로 놀라긴 이르죠. 아직 더 넣을 게 남았다고요. 이게 이제 저희 집에 매운맛의 킷 최고봉인데 이게 인도산 부트졸리키아 천연 100% 원액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정말 미치도록 매운 짬뽕. 부트졸로키아는 청양고추의 100배 정도 매운맛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만큼 맵잖아요. 그렇죠. 눈물, 콧물 없이는 맛볼 수 없는 강력한 매운맛인 거죠. 사실 매운맛은 미각신경이 아니라 촉각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종의 통증이잖아요. 한 입만으로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매운맛을 왜 자꾸 먹는 거죠?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서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 분비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거죠. 입에 불이 난 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운 음식을 찾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이 반응이 반복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매운맛을 찾게 되고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니 적당히 즐겨야겠죠. 고된 하루를 끝내고 맛보는 단맛이나 매운맛은 우리 삶의 위로가 되는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어떤 맛이든 과하지 않게 건강하게 즐길 필요가 있겠죠.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아픔하면 왜 눈물이 날까? 아이고 저런. 우리는 졸리거나 지루할 때, 심지어 출출할 때도 아픔을 합니다. 프랑스의 한 생리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평생 내뿜는 하품은 25만 번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는 뇌에 산소를 보충하기 위한 현상이거나 차가운 공기를 뇌에 공급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들이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하품을 하든지 간에 하품을 하고 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슬픈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우리가 하품을 크게 하면 과도한 턱관절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자극이 눈물 주머니에 압력을 가해 고여있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매운 양파를 쓸 때도 똑같이 울게 되는데요. 이때는 양파에 매운 휘발 성분이 눈을 자극해서 눈물 샘으로부터 눈물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눈물이라도 그 원인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게 재미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눈물 분비 기관에는 눈물을 모아두는 주머니가 있어요. 하품을 할 때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눈물 주머니를 누르면 그곳에 모여있는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하품을 연달아 해서 눈물 주머니에 눈물이 고갈되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의 눈물은 달라요. 노폐물을 세척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인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이 흐른답니다. 나는 양파를 썰 테니 너는 내 눈물을 닦아주어라. 이 슬픈 광경을 정말 눈물 없인 볼 수가 없군요.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황화아릴이라는 매운 성분 때문. 이 성분은 낮은 온도에서 잘 퍼지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파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썰거나 칼에 물을 묻히러 썰면 매운 성분이 물에 먼저 이용되어 눈의 공격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를!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오늘은 눈물나게 해결!